열린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문자 샵 0945, 우물정 연구사호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를 취재하던 기자들에게 경찰이 스토킹 경고 조치를 한 것을 두고 좀 논란이 있었어요. 네. 이게 기자의 취재이냐 아니면 스토킹이냐 이 논란이 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언론에서도 그렇고 조금 의견이 다르고 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그 내용은 분당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4시쯤인데요. 김혜경 씨의 수행원으로부터 신고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김 씨 자택 인근에서 취재되는 기자들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당시 스토킹 경고 조치를 받은 기자들은 이제 뭐 언론사 소속의 5명의 기자인데 당시에 차량 4대를 동원해서 김혜경 씨 동선을 취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해당 기자들은 이 후보 자택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김 씨를 수용되는 인물이 집 밖으로 나오자 차량을 타고 뒤따라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신고 당시 그 수행원은 뭐 1시 30분쯤 집에서 나올 때부터 렌터카가 미행하고 있다.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경찰 관계자는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른바 뭐 기자들 사이에서는 뻗치기라고 하잖아요. 정치인이나 네, 그렇죠. 유명 인사를 취재하기 위해서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하는 거. 이거 네. 취재의 일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걸 네. 두고 스토킹이다. 찬반이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래도 진영에 따라서 갈리기도 하는데요. 네. 일단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기자의 취재가 무슨 스토킹이냐 이게 또 한쪽의 의견이고요. 몰래 따라다니면서 불안감 조성하는 게 스토킹이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몰래라는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법률을 좀 살펴보면 지난 10월 21일부터 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 즉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스토킹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어떤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는 것. 여기에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또 주거, 직장, 학교 등에서 기다려오는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네. 그리고 이 같은 스토킹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은 이 해당 기자들이 이용한 차량이 이 취재 차량인 게 표시가 되지 않은 렌터카였습니다. 네. 이게 문제가 됐죠. 언론사에 표시가 됐다면 아 취재 차량이군요 하고 이제 언론의 취재 행위를 그냥 금방 알 수 있는데 이걸 판단할 수 없었다는 거죠. 경찰이 상황에 대해서 신호를 알 수 없는 차들이 2시간 넘게 쭉 따라오고 있다. 이러니 119 신고장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일단은 확인할 수 밖에 없었고요. 네. 결국 당시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취재 방식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언론사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일반 렌트카를 이용해서 우리가 네. 취재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목적을 밝히지도 않은 채 미행했다. 경찰이 네. 나름 판단한 근거에도 이유가 있군요. 법조계 쪽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기자의 일반적인 취재 행위 자체는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 대다수 대부분이고요. 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문제가 된 언론사의 취재 방식, 그러니까 밝히지 않은 취재 방식이 이 통상적인 취재 방식에 해당되는지는 판단을 따로 해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많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 의견으로는 뭐 아무리 공인이어도 최소한의 인권은 있고 기자라고 해서 이런 무시하고 보도할 권리는 또 취재가 너무 과도하게 이루어져서 실제로 여러 가지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면 제한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 시민단체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과거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조국 전 장관 관련 보도를 할 때 뭐 이런 식의 취재가 있었는데요. 네. 이 언론이 하려는 보도가 정말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을 위한 건지부터 좀 점검을 먼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국민의 알 권리냐 공익이냐 이걸 좀 기준으로 해야 한다. 네. 네, 이건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김혜경 씨에 대한 기자의 미행 취재 이거를 스토킹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취재 일환이다? 어떻게 판정해야 됩니까?
저희 쪽에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법이 좀 애매한 정확치 않은 그러니까 후추적이 라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 취재 방식에 대해서 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판정 오류가 맞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자 다음은 네. 이 내용도 좀 그래요. 논박이 좀 있었던 내용인데 민주당 네. 고민정 의원이 한 말이었어요. 네. 블라인드 채용이 없었다면 과연 내가 KBS에 입사할 수 있었겠나? 네, 우선 이 블라인드 채용은 채용 과정에서 출신지, 학력, 성별, 인종, 신체 조건, 가족 관계 등 이 불합리한 차별과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은 제외하고 이 실무 능력만을 평가해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번에 고민정 의원이 본인이 얘기한 거는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 자신이 이제 그 덕에 이렇게 이런 자리에 올라와서 KBS로 왔고 앞으로 이거 우리나라에 이거 좀 법제화시키자 이런 내용을 주장을 했는데 네. 사실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은데 다수의 언론 보도는 그 학교 언급한 그 약간 네, 오하시는 내용이라는데 그 보도를 많이 했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희는 이 블라인드 채용이 정말로 효과가 입증됐고 법제화할 만한 거에 좀 따져봤습니다. 네. 우리의 경우에는 공공기관들이 주로 채택하고 있는 이 블라인드 채용. 뭐 그 긍정적인 효과는 좀 익히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네네. 대표적인 게 특권 대물림 방지 효과였습니다. 이 지원자 가족 관계나 재산, 뭐 직업, 학력을 밝힐 수 없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8월 한 구직 사이트가 이 구직자 1,578명을 대상으로 채용 공정성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네. 여기 보면 대상자의 39%가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함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항목은 가족관계나 학벌 등 직무와 관련 없는 질문을 받은 경험이 42.4%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블라인드 채용한 결과 비명문제 출신 지원자들의 합격률이 높아지고 이 공공기관의 대조성 채용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이런 결과를 보면은 한마디로 다양한 이제 채용이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성 인재나 아니면은 명문 대학이 아닌 네. 지역 인재들의 합격률이 높아졌다라는 결과는 분명히 있군요. 네, 네. 자 그런데 이 블라인드 채용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 네. 찾아보니까 뭐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고 이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도입한 해외 사례는 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예를 들어보면 2017년 캐나다에서 소수민족의 이름을 가진 지원자보다 영어 이름을 가진 지원자가 채용될 가능성이 40%나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네. 이거를 감안해서 연방정부 6개 부처에서 채용을 진행할 경우에 입사지원서에 지원자 성명 기재를 금지하고 이름을 빼는 거죠. 네. 인종 및 성별과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0년 독일 연방정부는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이름, 연령, 성별, 외모 등을 알 수 없는 익명화된 지원서를 채택을 했고요. 그 결과 여성 및 이민자에 대한 면접 요청 확률이 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영국의 그 유명한 4대 세계법을 인정한 곳인데 딜로이트 영국지사는 지원자의 출신 학교를 보지 않고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테스트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뭐 대표적인 공영방송이죠. 영국의 BBC도 2008년부터 기자 선발 시 지원자의 배경과 학력을 보지 않는 채용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네, 해외의 블라인드 채용 사례를 쭉 열거해 주셨는데 네.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다는 지적은 어떤 것이 그런가요? 네, 크게 두 가지가 주로 얘기가 되는데요. 네. 한국형 블라인드 채용이 있고 다르다는 거는 이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2019년 한국노동연구원이 내놓은 공정채용의 현실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도 연구자들을 보면 해외 주요 국가 중 공공부문에서 채용을 진행할 때 지원자의 출신학교, 전공, 학점 등이 들어가는 것이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간주하고 이러한 정보를 원초로 금지하는 사례는 사실상 거의 없다. 이렇게 했고요. 채용 과정에서 학력과 학점까지 노출을 금지하는 한국형 블라인드 채용은 좀 이례적인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도 영국의 딜로이트는 지원자의 학점은 참고를 해서 적 참고해서 비명문대일지라도 학업 수준은 성실히 한 지원자의 노력을 인정했고요. 네. 영국 BBC도 지원자의 학점까지 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한국의 블라인드 채용이 다른 거는 이 신입이 아닌 이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군에서 경력 있는 전문가를 채용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때 학력까지 비공개를 하면은 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국내 한 국책연구소의 책임연구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소개한 내용인데요. 이 지원자가 어느 교육기관에서 처리를 받았는지, 공동연구는 어떻게 했는지, 어느 연구실에서 어떤 지도교사 연구인지도 알 수 없고, 추천서를 받아서도 안 되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서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최종 후보자 이름을 올린 지원자 중에서 절반이 해당 관련 실무경험이 없었다.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블라인드 채용을 할 때 지금 우리 대학 입학할 때 대학 입시에서 그 블라인드로 그 학종 선발을 할 때 보잖아요. 여기도 네. 보면은 고등학교는 가리지만 그 학점은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이렇게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작은 고등학교에서 뭐 정말 1등급을 받거나 이런 학생들이 서울의 강남이나 이런 곳에 있는 학생들보다 더 선발할 될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학점까지 가려지게 되면 진짜 그럼 로또예요? 뭘 보고 사람을 뽑는 건지. 그거는 조금 성실성의 척도죠. 아, 그러게요. 그걸 좀 참고해야 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네. 마지막 팩트 체크는 이것도 사실은 좀 화제가 됐었는데 네. 아파트 입주민 대표가 자신의 네.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다른 동네 어린이들을 고소한 내용. 주거 침입이다 이러면서요. 네. 네. 온라인에서 좀 많이 시끌시끌했는데요. 네. 내용은 최근 한 아파트 입주민 대표가 그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다른 아파트, 다른 지역의 아이들을 주거 침입과 기물 파손 혐의로 신고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어린이들을 관리실에 잡아두었던 것까지 알려지면서 어린이 중 한 명의 부모가 청와대 청원에 올리면서 좀 이렇게 화제가 많이 알려졌는데요. 그랬죠. 이 언론들의 보도가 되면서 해당 주민 대표는 또 언론 통해서도 이거 주거 침입이다 이런 주장을 되풀이했고요. 그래서 일부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 주민 대표가 아이들에 대해서 불법 감금하고 협박하고 이게 아동보호 위반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네, 사실 이 동네 애들이 옆 단지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았다고 주거 침입이다. 좀 어른으로서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법적인 판단은 어떤가요? 네. 뭐 여러 매체에서 이제 법조계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좀 확인해 봤는데 일단 남의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았다는 이유만으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되기는 인정되기는 어렵다. 이게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놀이터도 넓은 의미에는 뭐 주거지로 볼 수는 있겠지만 이용한 것만으로는 침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고요. 네. 또 실제 사례가 있는데 대법원이 2005년 10월 7일 판결을 통해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려면 대상이 되는 공간이 벽이나 기둥, 지붕, 천정을 고르면 구조물이 한다 이렇게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대표가 기물 파손으로도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 어린이들이 기물 파손을 했다는 흔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요. 네. 또 아이들이 실제로 기물을 파손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은 어렵다는 게 법조계 입장이었습니다. 네, 놀이터에서 놀다가 관리실에 붙잡혔던 애들도 그랬겠지만 네. 그 부모님들도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국민 청원까지 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네. 보니까 이 어린이들의 부모님이 주민대표를 고소했어요. 현재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주민대표를 협박과 감금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해당 혐의가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입건해서 현재 정치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요 결과에 대해서 좀 이게 좀 갈리고 있는데 뭐 혐의 입증이 어려울 거다. 그래서 아마 협박, 뭐 감금 어려울 거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어린이들이 공포를 느낄 정도였다면 협박도 적용이 가능하고 또 아이들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관리실을 가두었다면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관리실의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판단을 할 수 있지만 현재 알려진 언론 보도 등만 보면 협박자 감금죄 적용 여부를 좀 따져볼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5항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수 학대 행위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랬군요. 주민들끼리 이렇게 고소까지 하다 보니까 저희가 법적인 내용을 좀 짚어보기는 했는데 아파트 네. 단지에 동네 아이들을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거는 좀 아, 이 정도로 좀 인심이 야박해진 건가 좀 이런 좀 씁쓸한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